급격한 노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보통 이 세 번의 변곡점이 있다.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점,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더 최대한 눌러줄 수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. 자, 오늘 제가 두 가지 성분 동시에 사용했을 때 상당히 효과적인 성분, 바로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람 김영석입니다. 자, 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눌러주고 억제한다면 사실 이 피부도 그런 부분들을 보이는 부분에서 훨씬 더 젊어 보이겠죠. 우리가 노화라고 하는 게요,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는 게,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연구가 2019년도 있었는데 혈액을 쭉 뽑아서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을 쭉 분석을 했는데요, 노화라고 하면 모든 나이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혈액검사상에서 나온 수치를 보니까 되게 세 번의 큰 피크타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됐습니다. 35살 때 한 번, 또 60세 때 한 번, 80세 때 한 번, 급격한 노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보통 이 세 번의 변곡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한 독특한 데이터였습니다. 남자나 여자나 기본적으로 20대 중반 이후부터 노화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. 25세 이후부터는 피부가 되게 관심도 많고 피부가 또 많이 민감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. 실제로 피부의 장벽 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. 그런 게 또 반복되다 보면 여러 가지 손상으로 인해서 피부가 많이 망가지게 되고, 이 망가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노화라든지 잔주름이라든지 건조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좀 해주는 게 중요한 나이가 바로 20대 중반 이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보통은 20대 중반부터 30대, 아까 중반 35살쯤 됐을 때 크게 한번 변곡점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 기간에 상당히 관리를 잘 해주면 피부가 상당히 젊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확 바뀌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사용하면서 내 피부의 노화 상태가 최대한 눌러주고 억제되고 큰 문제가 없이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. 자, 그래서 오늘 같이 사용하면 이렇게 피부 노화를 좀 더 억제할 수 있는 성분 두 가지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화장품에서는요, 사용할 수 있는 게 레티노익 애시드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분이 바로 레티노이드 계열 중에서 레티놀인데요. 이 레티놀은 피부의 턴오버를 되게 빠르게 만들어주면서 피부가 상당히 부드러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. 표피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지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피부가 상당히 탄탄하고 건강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수분도도 향상이 되기도 하고요. 진피의 환경들이 좋아지면서 수분을 머금는다든지 이 구조가 튼튼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성분이죠. 좋은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좀 우리가 피부에서 일을 쉬고 있어요. 일을 쉬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막 너 열심히 일해 라고 하는 신호가 왔을 때 되게 처음에 좀 삐걱거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, 뭐 우리가 항상 이런 피부 턴오버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한테서 좀 더 턴오버가 높아지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평소에 있는 기능이 좀 잘 안 하고 있는 것들에서 턴오버를 빠르게 만들어주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자, 문제는 이런 레티놀을 사용할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꾸준히 사용해줘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. 처음에 사용할 때는 좀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그다음 또 각질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들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. 사용할 때는 항상 소량 조금씩 사용을 하고요. 보통 저녁에 함께 사용을 좀 해주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. 그 이유는 이 레티놀이 약간의 광과민성, 광빛에 의해서 더 과한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상당히 민감하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주의가 조금 필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레티놀은 해가 없는 저녁에 사용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죠. 비타민C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성분이기도 하고요. 항산효과 때문에 피부에 대한 산화 반응들을 좀 억제해 주기도 하고 피부에 미백 효과도 상당히 강하게 있기도 하고요.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뭐 잔주름 개선이라든지 피부의 수분도 등 다양한 이런 효능들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이죠. 비타민C는 사람이 스스로 합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주거나 발라줘야지만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. 자외선으로부터 인한 손상이나 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가지 외부 자극으로 인한 그런 산화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.
자, 보통 가장 많이 쓰는 성분은 바로 L-아스코빅 애시드라고 하는 정말 순수 비타민C 형태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. 왜냐하면 워낙 열이라든지 빛에 조금 더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좀 갈변되는 현상들이 생기는 게 좀 단점이기도 하죠. 하지만 이런 비타민C가 요즘에 뭐 다양한 공법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정화하는 그런 기술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보통 우리가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다양한 시술들을 하게 되는데 이 안티에이징의 나이가 보통 50대, 60대 분들이 되게 많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젊은 분들도 상당히 안티에이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. 내 피부의 노화 상태를 최대한 늦춰줄 수 있다면 늦게끔 만들어주는 그 방법이 바로 얼리 안티에이징 개념입니다. 이런 비타민C라든지 레티놀 같은 성분들을 예전에는 40대 이후분에 상당히 많이 쓰셨지만 요즘은 20대 중반부터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노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좀 내가 나이를 좀 먹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또 좀 더 피부 상태가 계속 지금 나이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비타민C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용할 때는 상당히 좀 따갑거나 자극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하고요. 레티놀 역시 처음 사용했을 때 약간의 그런 자극이 있을 수 있는 성분이다 보니까 처음에 좀 사용하실 때는 낮과 밤을 좀 나눠서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. 어느 정도 레티놀이 충분히 적응이 된다면 그냥 저녁에 비타민C와 레티놀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저는 보통 제가 케어할 때는 뭐 그냥 되게 번거로운 것도 저도 싫고 귀찮다 보니까 저녁에 씻고 나면은 간단하게 비타민C 바르고 보통 레티놀 정도 그리고 크림 마무리하는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를 합니다. 자, 그 상태가 꾸준히 이렇게 저 하다 보니까 피부가 역시 죄송합니다.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반에 자극이라든지 따갑거나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부가 문제가 생겼을 땐 쉬었다가 다시 좀 피부 상태가 괜찮아지면 또 사용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쉬었다가 또 사용을 하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피부에 대한 적응도를 좀 높여 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생기게 되고요. 자, 그러다 보면 또 비타민C 같은 경우도 뭐 따로 제품을 쓰시기도 하지만 최근에 보니까 이런 레티놀과 비타민C가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이런 좋은 성분들을 자극 없이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충분하게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.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피부는 정말 꾸준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